어떡해요. 그냥 더 빠지면 되시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저도 많이 봐줘요. 알람 끄기. 저는 딱두 개를 합니다. 제육볶음을 먹었다. 네. 점심시간에 노래가 항상 나왔었는데, 그 노래에 맞춰서 친구들이랑 아주 그냥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갑자기 떠오르네요. 저는 요즘 초콜릿. 곱창. 저는 민트초코입니다. 그 마라탕인 것 같아요. 맞아요. 싫어하더라고요. 완전 잘 먹어가지고. 미래 보기. 이건 정말 저만의 방법인데, 두 팔을 이렇게 올리고 있으면 잠이 잘 오더라고요. 만세 자세를 하면서 조금 이렇게 기다려보면 잠이 오더라고요. 내 손을 잡아 커버를 했을 당시에 레슨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그때 쌤이랑 같이 뭔가 상담하면서 발성을 조금 새롭게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관련이 있죠. 저 지금 이거 화보 촬영하면서 셀카 찍어둔 게 있어서 그게 제일 최근. 저는 백발 해보고 싶어요. 아, 미리 경험을 해보는 거죠. 뭘 어떡해요. 그냥 더 빠지면 되시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저도 많이 봐줘요. 비즈로 된 액세서리가 요즘 너무 귀엽더라고요. 연희라고, 지금 같은 회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연희. 애니메이션 보기. 저는 포뇨를 최근에 다시 봤거든요. 뭔가 어릴 때 봤던 그런 추억의 애니메이션을 요즘 다시 보고 있습니다. 스타이즈 본이라고, 그게 인생 영화라고 생각해요. 센과 치히로. 태연 선배님의 스트레스라는 곡이 있는데,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그 노래를 들으면 아주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진짜 사나이. 활동적인 거 되게 좋아해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너무 위험하니까 다들 건강하고, 그리고 생일날에 멤버들이랑 같이 재밌게 밥 먹으면서 놀고 싶네요. 사인 만들 때 뭐가 들어가면 이쁠까 생각을 했는데, 이쁜 게 별이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했어요. 3년째 팬이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달마다 제가 커버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기회가 된다면 자주자주 올려드리겠습니다. 약간 팝송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작사 작곡에 관심이 생겨서 요즘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저는 뭔가 밝은, 통통 튀는 그런 노래를 해보고 싶어요. 라디오 DJ도 제가 너무 해보고 싶고, 음악방송에 MC를 꼭 해보고 싶습니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자. 안녕하세요, 채원입니다. 제가 오늘 에스콰이어 코리아와 댓글 인터뷰를 진행해봤는데요.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오늘 열심히 촬영한 화보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